성룡이 공격과 수비 연결고리 역할을 킨터지어 선수가 대표팀에 다녀온 22세 카드 송민규 호흡을 마치고 왔습니다. 네, 맨투맨 형태를 쓰다 보니까 이동경 선수가 벤치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. 네, 축구는 큰 차이 아니잖아요. 이런 좀 자그마한 차이에서 이동경 두 팀이 이제 역시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넘겼습니다. 넓게 퍼져 있는 김태환 병 중앙으로 백승호 김진수 중심을 잃지 않고 일단 잘 밀어내는 김민혁입니다. 자 여기서 앞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자 김봉임이 오른쪽을 봅니다. 중앙에 구스타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구스타보 치를 것 같은데 경기 끝나고 나면 이게 굉장히 통증이 또 더욱더 좀 심해질 네. 수가 있습니다. 자 백승호가 반대쪽으로 먼저 넘겨줬습니다. 네, 미드필드 좋은 패스 능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건 그만큼 공격이 좀 쉽게 풀릴 수가 있겠죠. 한경원 스피드를 붙이려다가 자 김민혁이 일단 막힙니다. 원두재 유닐로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게 무슨 움직임이지 하는 그런 느낌. 제가 현역 시절 때 이청류 선수가 아내에게 어려웠던 기억들도 있고요. 네. 자 오른쪽 뒷공간 쪽 김태환을 봤습니다. 김태환 최철수 백승호 자 보리 그래서 측면으로 뿌려준다든가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빈도수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네. 공격도 좀 선수들의 뭐 1대1 어떤 볼다툼이 상당히 치열한데요. 자 이동준 쪽으로 자 헤더로 뒤로 돌아 들어간다. 네 마지막 슈팅 찬스를 서로가 주질 않고 있습니다. 네, 아직까지 힘이 팽팽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 네. 한쪽이 좀 균열이 무너지진 않고 있네요. 자 원두재가 중앙 쪽으로 빼고 들어갑니다. 여기서 빠르게 들어가지 않고 백승호 일단 템포를 조율. 축구가 굉장히 지금 득점이 나오지 네. 않는데 좀 빠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. 자 왼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김지수. 원두재 선수가 이제 수비하는 과정 팀이긴 하지만 전북이 슈팅 숫자가 많이 없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른쪽에서 최철수 선이 손을 잡고요. 자 이청용을 다시 빼내고 있는 송민규. 자 잡았어요 김보경. 김보경 원두재. 자 뒷공간을 봅니다. 잘 봤어요 이동준. 이동준 첫 터치. 이동준. 느껴지는데요. 홍명보 감독이 그 지난 17라운드 경기에서 이동준 선수의 그 마지막 쐐기 골이 들어갔을 때. 월드컵 그 4강 진출했을 때 그 느낌보다 더 좋았던 웃음이었죠. 좀 자리 잡는데 홍정호의 수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. 이 수비를 좀 이겨내야만이 좀 울산 선수 좀 찬스를 만들 것 같고 네. 잡니다. 네. 자 일단 잘 끌어내고 자 원두재가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왼쪽으로 주는데요. 자 유닐로 호흡을 좀 맞춰야 될 시간인데 분명히 개인적인 능력은 또 있는 선도 김봉이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데요. 역시 중원에서 원두재가 뭐 이것저것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. 네, 원두재 선수가 홀딩으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네, 자 이청용 또 실점하지 않을 것인지 중앙 쪽으로 조금 짧게 가면서 백승호 자 백승호가 선방에서 앞바퀴 들어가고 있는 울산입니다. 오세원 맞 비디오 판독실에서 좀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기가 속개가 됩니다. 홍준호도 선수가 분명히 늦은 줄 알았 구스타보 자 등 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 여기서 일단 네, 지금은 잡아끌었고요. 끝까지 네. 계속해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 두 팀 모두는 일단 승리로 가 측면으로 빠져나왔습니다. 자 홍정호가 자 밀고 들어왔는데요. 그래서 팀의 수비 라인을 이끈다면 네. 이청용 선수 역시 뭐 중원뿐만이 아니라 후반까지 내려오면서 백승호 지공 상황에서 자, 전북이 천천히 올라가는데요. 파코 파코 빠졌어요. 파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. 자, 헤더로 떨어지는 볼 원두재 파코 이동경 빠졌어요. 이동경 그대로 통과 좀 아쉽고요. 자, 측면으로 구스타가 빠져나왔고요. 백승호가 백킬러 넘겨줍니다. 헤더로 자, 볼을 소유하고 있는 울산 반칙 참 원두재가 여기저기 그런 기술들은 확실히 선수들이 갖추고 있네요. 이런 조현우도 가슴으로 일단 막아냈고요. 자 살아있어요. 오세훈 헤더로 떨어뜨리고 자 측면으로 이동준 리모트 쪽을 향했습니다만은 끊어내고 자 왼쪽으로 잘 봤어요. 마코 들어갑니다. 마코 아껴주는데요. 자 끊겼습니다. 자 마코가 잡고 끌고 갈지 파코가 측면으로 좋은 수비 좋은 태클이에요. 백승호 자 백승호가 여기서 막힙니다.
마지막 순간에 또 실수가 또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뒷공간 들어갑니다. 자, 뒷공간 잘 열렸어요. 이동준! 뭐 0대 0이니까요. MOM은 홍정원 것 같습니다. 아, 수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네. 거를 선수들 모두에게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득점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두 다 사력을 다했고